자, 그동안 했던 거 그냥 계속 열심히 돼요. 계속 하면 되는데, 자, 일단 외접은 두 개에 대한 비를 줬지. 이 외접은 과.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 외접원의 비를 줬어. 그럼 일단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, 자, 일단 구하라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, 구하라는 게 AB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. 그럼 봐봐. 큰 삼각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각 알고 있고, 이거 알고 있지. 그럼 내가 요 길이 찾으려면 정보 하나 더 찾거나, 혹은, 이 길이, 이제 남아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데, 당연히 B가 나와 있으니까 찾을 수가,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이해돼? 그러니까 왜냐면, 자, 요 길이, 자,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각을 알면 되고, 자,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각을 알면 되는데, 요 각과 요 각의 관계가 이게 세타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서, 어차피 여기를 ER1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면, 그러니까 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게 ER1의 사인 세타가 되면서, 여기 ER2의 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, 결국은 얘와 얘 B는 누가 지배하냐면, 반지름의 B 자체가 결국은 요 부삼각형의 B가 될 수밖에 없겠지. 왜냐면 사인이 공통으로 똑같으니까. 알겠죠? 그러니까 그냥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을 하나의 미지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때리면 K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.